오늘 헤럴드 경제 2023년도 8월 2일자 기사네요. 최악 남북 관계, 북 호응 가능성 낮은데 수혜 지원 제의한 배경엔 이라는 기사입니다. 남 대북 전단, 북 오물 풍선 살포, UFS 앞두고 민감한 시기, 국제기구 아닌 직접 지원 선택, 대한적십자사 명의 제의, 북 홍시 모멘텀, 홍 없어도 인도적 지원은 무관 강조, 적대적 도국가 선남 북에 북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이런 기사입니다. 정부가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니에요? 남한을 적대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경 대북 정책을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뭐 고도의 정치적 판단입니까? 그 북한에서도 우리가 수혜 입을 때 북한에서도 우리를 돕는다고 보내오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왔죠. 역대 정부들이.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뭐 다른 나라 뭔 나라도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1일 오후 5시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히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명의 발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유연한 접근, 인도적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주체는 대한적십자사다. 1970년대 남북 간 첫 대화의 시작이 남북적십자 회담이었을 정도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 대화 채널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인도적 지원 예산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의 제안이다. 그럼에도 발표 주체를 대한적십자사로 한 것은 정부의 제의가 북측에 유연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먼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뭐 중국이라든지 저기 다른 저기 아프리카 다른 어려운 나라들한테 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안 한 게 더 우습죠. 지원 제안도 대한적십자사의 공식 브리핑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4월 7일 남북 직통 연락선이 단절된 뒤 복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달할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걸 왜 없애버립니까? 뭐 북한 쪽에서 먼저 그랬지만 UFS 앞두고 민감한 시기 적대국가 지원 호응 가능성이 낮아 그만큼 현 남북관계는 냉랭하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고 있고 9.19 9월 19 군사합의 파기로 비무장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선택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 고립된 러시아였다. 군사동맹 수준의 북러 신조약을 체결하면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자유방패 을지프리덤실드가 실시된다. 북한은 지난 5월 15일 UFS에 대해 재앙적인 후과에 대해 먼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이협하기도 했다. 상황을 종합할 때 북측이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지도에 나선 상황에서 남측의 도움을 받는다면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2020년 5월 통일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협력하자는 남북 실무 접촉을 제안하려 했지만 북측이 전화 통지문 접수를 거부해 무사된 전례도 있다. 2000년 이후에 북한에 수해가 발생한 데 남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사례는 단 4차례, 총 1297억 원에 불과하다. 2011년 집중호우와 태풍 메아리 무이삭 피해를 입었을 당시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고 201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볼라벤 수해 당시에 북한이 거부 인사를 밝히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대북 정책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가 북측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배경에도 주목된다. 이제
다시 화해하고 싶다는 거죠. 대화도 하고. 긴장하면 좋지 않죠. 우리 민족인데. 북홍시 대화 모멘텀 홍 안에도 대북정책 기조 선명성. 최근 유니세프는 장마철 대비해 고물자를 사전 배치했고 사용 논의를 북한 당국과 하고 있다. 미국 공영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다. 냉랭한 남북관계와 강경 대북정책을 고려하면 이미 북측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수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 간 지원 직접 지원을 선택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측이 홍해 온다면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북측이 홍을 해오지 않는다고 해도 억제, 단념, 대화에 3D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정치 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식량난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를 실시한다는 대북 정책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치 기조가 훼손될 우려는 없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매체를 통해 연일 폭우 피해 상황을 공개하는 것에도 주목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고무보트를 타고 피해 현장을 살펴보는 장면이 공개됐고 사회 안전상과 자강도 당 책임비서를 즉각 경질할 정도로 민심이 이반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폭우 피해는 규모로만 봐도 역대 최악은 아니다.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으로 북한 전역의 주택이 1만 6,680여 세대가 파괴되고 침수됐고 농경지가 3만 9,296정보가 침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2010년, 2016년, 2020년에 비해 절대적인 피해 규모가 큰 건 아니다라면서 올해 피해 규모를 상세하게 보던 건 아니지만 아닌 만큼 후속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수해 피해 현장을 연일 공개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홍수 피해에 위로를 전하면서 양국이 적시에 홍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현재까지 지원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 선제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의 헌법상 명시된 단일 국가론을 강조하려는 의도에도 불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족이와 같은 피인데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단절해서 나서는 상황인데 정부가 수혜 지원을 제외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제든지 인도적 지원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북한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초기에 남북 정상 간의 교류가 또 서신이 이루어졌다면 저 얼마나 좋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잘못한 거죠, 이건. 그때 당시에 김정은은 문정부 때보다 훨씬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면서 호의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요. 그러나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우리와 같은 혈육이 수혜를 당했다는데 뭔 다른 나라도 도와주는데 북한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정부의 북한과의 화해 시도가 첫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여기에 호응한다면 우리는 남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세계 분쟁에 우리 민족이 휘말리지 않은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북한과 남만이 서로 싸워서 다 초토화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남과 북은 같은 피를 나눈 혈육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려서 초토화되고 분쟁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 최악은 남북관계 북호응 가능성 낮은데 수혜 지원 제의한 배경엔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